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상수 장관님께서 저를 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왜이 자리에 있는 나왔는지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몸담고 일해왔던 과거에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1980년 봄에 그 헌법 개정을 민간 차원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80년 봄이 우리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와서 17대 국회 말서부터 지금 20대 국회 들어오는 이 과정에 10년 동안 저희가 이 개헌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 지도자에서부터 다양한 시민사회 분야의 활동가까지 해서 한 500여 명이 연이원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하는 책도 냈고,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았나 하는 책도 냈고, 두달 전에 저희가 2016년 대화문화 아카데미 새로운 헌법안도 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제가 여기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그동안 그런 집단 지성적인 작업의 결과를 제가 대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기우 교수님도 나와 계신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것 와주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이 개헌을 하자고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지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아마 지속적인 논의 과정에서 기본권서부터 뭐 정부 형태, 입법부, 사법부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아마 이제 논의들을 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 한 토막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오늘 이 국민주권회의가 저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국민에게 헌법을 돌려주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차례 헌법 개정을 했지만은 국민들은 늘 소외돼 있었고 사실은 파워 엘리트들에 의한 엔지니어링에 의해 가지고 헌법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헌법 개정에 드디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마련해서 헌법을 국민의 품에 되돌려오자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은 4, 5년에 한번 선거 때나 투표하는 유권자로 불려졌습니다. 이제 국민을 유권자 대신 주권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에 의해서 네이밍이 된 유권자라는 개념은 기업인들에 의해서 네이밍이 된 소비자라는 개념처럼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치의 주체라기보다는 4년의 선거를 바로 하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실은 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 공동체의 규범인 헌법을 만드는 일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종래의 정치적 관행이 되풀이된다면 아마 국민투표나 이런 과정에서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지난 4월 총선을 보셨지만은 만약에 지금도 과거의 관행처럼 권력자들에 의해서 권력을 배분하는 수준에 만약에 안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걸 유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두 번이나 이 헌법을 작은 민간단체가 이걸 다루기로 했던 거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졌던 위기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그런 점에서 저희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체제 갈등의 어떤 하나의 그 심각성이 너무 엄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복합위기가 다가오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우선 과제로 정치관계제도, 선거법이나 정당법까지 포함해서 법의 개혁이 급선무라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중심 가치와 제도로서는 사회 시스템과 기능이 이제 한계에 달했고 더 이상 작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권에서 분권으로, 통치에서 자치와 참여로, 소유와 독점에서 소통과 개방으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다양성 속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국민 참여형 개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헌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개헌 절차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대 국회와 국회의장 산하의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민간기구에서 조문화 작업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 부분의 응들은 개헌의 필요성이나 절박성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여론화 과정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헌에 임하는 주권자의 입장에서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과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여기 우용근 사무총장이 나와 계시고 우리 권성동 법제사회위원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시기가. 첫째, 개헌을 위해 모처럼의 계기라고 생각하는 이 소중한 시기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20대 국회의원들 중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고 20대 국회에서 개헌 발안을 추진할 것임을 다짐하는 선언을 먼저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입법기구인 국회의원들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이 일에 앞장서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입니다. 여론과 외부의 역량에 의존해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결단을 미루고 망설이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위의를 스스로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세라고 봅니다. 제가 18대 국회 미래헌법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에도 두세 번 갔을 때마다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국민들이 이 여론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얘기를 들고 나오면 국회가 어떤 하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들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들 쪽에서 오히려 이런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국회의원들이 하셔서 제가 그럴 역량도 사회 없고 시민사회가 헌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자기 문제로 경험을 했던 그런 공동체적인 정치적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당당하게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있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주장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8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같은 지금 패턴에 이런 비헤이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건 참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20대 국회는 헌법 개정에 폭넓은 국민 참여가 가능한 개헌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참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이건 우리 저 이기호 교수가 약칭으로 헌법 개정 절차법이라고 붙여주시는 건데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막연히 시민사회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좀 여론화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죠. 국민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셔야죠.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을 위한 공론장 마련과 정치 학습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독일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의 그 어떤 반성 때문에 독일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차제 헌법을 통해 우리가 극심한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는 독일식 정치 교육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를 통하여 소모적인 역사 논쟁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정치 공동체의 의식 형성의 소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셋째,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이나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선 주자의 이해관계나 입장에 전략적 무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권자들이 대선 주자들만 바라보며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은 지난날의 고정관념과 타성으로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선 후보에게 집권 후에 개헌 공약을 기대함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바람입니다. 과거에 개헌 공약을 안 한 후보도 없었고 공약을 이행한 후보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거두는지 모르지만 민주화와 산업화가 지향하는 더 상위 가치인 인간적인 사회와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는 데는 우리는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OECD 국가의 인간 지수를 보면요. 경제성장 지수 내놓고는 전부 최하위입니다. 유일하게 터키 하나가 종교 갈등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수치가 쓰는 건데 저희는 지금 사회 갈등 지수, 인간 지수, 생명 지수 모든 지수에서 최하위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 헌법 개정에서 제일 관심 갖는 건 사실은 기본권입니다. 우리 국정 기조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사회를 향해 가는 헌법이 되어야 됩니다. 독일 기본법 1조를 보면 인간 존엄이 나옵니다.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성찰로 독일은 거듭 태어났습니다. 민주국가로.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